아누마, 오늘 누구 만나러 가? 그림왕 양치기 만나러 가잖아. 양치기가 누군데? 일하기 싫어증에 양치기를 몰라? 왜 화를 내고 그래? 알았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리야.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업 중이세요? 네, 저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떤 작업 중이세요? 요즘 그 독립운동가분들 복원하는 작업도 하고요. 언제나처럼 만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작업하세요? 작업은 기본적으로 한 8시간? 에? 8시간이요? 뭐 작업이 진짜 많을 땐 10시간 이상도 하고, 뭐 저도 이게 직업이니까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뭐. 제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양치기예요? 그 양치기라는 캐릭터 자체가 거짓말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저는 그 이름 자체에 다스릴 치자 자기 기자, 그림으로 좀 나를 다스리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 두 가지 그런 반대되는 것들을 한 이름에 담아봤어요. 주로 인스타그램에 작품을 올리시던데 이유가 있으세요? SNS가 작가한테는 되게 좋은 갤러리라고 생각했어요. 바로바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SNS에 그림을 올립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팔상도라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그린 8가지 작품 중에 7번째 작품이고요.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설법을 한다, 그런 것들을 제가 2600년 전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을 섞어서 부처님을 DJ로 표현해서 마치 파티인 것처럼 표현한 그림이에요. 파티! Everybody 파티 좋아하죠? 그리시는 작품들이 불교적인 느낌이 나는데, 불교에 심취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집안이 다 불교미술 집안이에요. 그 안에서 자라왔고, 저는 커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만화를 그리고 어떤 현대미술을 접하면서 이 두 가지가 혼합되면 또 다른 나만의 스타일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런 작업들을 시작했고, 뭐 지금도 열심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으시다. 그럼 작가님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체 자체도 레트로 감성이고 한방 맞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대사들이 어우러져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 있으세요? 다 제 그림이라 다 좋지만, 그래도 그 일하기 싫어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준 싫어증입니다 일하기 싫어증 컷이 제일 애착이 갑니다. 한 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야, 그거는 너무 실례잖아. 그냥 우리 창작이 나눔이 맛있는 거 사줄 정도는 벌어요. 에? 우와! 저작권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적은 없으세요? 머리 많이 아프죠. 저작권 문제가 불법 도용을 많이 하세요. 소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파요. 와, 진짜 속상하시겠다. 그럼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정말 끝까지 찾아내서 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저한테 비상업적으로 이 그림을 사용해도 되느냐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식으로 저희랑 콜라보를 하고 싶다 라는 문의가 훨씬 많이 오고는 있어요. 저도 질문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사실 저작권 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저작권을 도용당했을 때 어떻게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작가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림왕 양치기와 창작이와 나눔이와 함께한 우리 지금 만나, 다음 시간에 다른 창작자와 함께 또 찾아갑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전 다음에 안 나와요.